그래서 저같이 뭐 차박 중독자나 특이한님처럼 차박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루프박스가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차박 캠핑을 한번 가볼 건데요. 다른 차를 받으러 이곳 안산 애플레제에 왔습니다. 오늘의 자동차가 스포티지인데 이 코토 제품의 일체형 루프박스를 달고서 차박 캠핑을 가볼 건데 뒤에 있는 장착점에서 루프박스를 달고 차박 캠핑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토라는 회사가 루프박스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스포티지부터 스타리아, 카니발, 소렌토, 펠리세이드, 투싼까지 이렇게 베스트 6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카니발 4세대 루프박스 같고요. 이 제품 코란도라고 써져 있네요. 예, 투리스모라고 써져 있는 이 제품하고 모아비 전용 루프박스랑 밑에도 카니발 4세대 루프박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고 갈 이 스포티지 차량인데 네, 어닝만 설치되어 있는 스포티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차에도 루프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차박용 느낌에서 봤을 때는 스포티지가 약간 밋밋합니다. 이 위에 요 제품 스포티지 전용 일체형 루프박스거든요. 이 코토에서 나온 신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스포티지 위에 올렸을 때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박스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네, 끝인가요? 끝난거예요. 금방 끝나네요? 자, 벌써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루프박스가 설치됐을 때 모습을 보면은 이 차박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멋지고 뭔가 캠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코토 브랜드 마크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드에는 이렇게 어닝도 달려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약간 캠퍼가 타는 차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굳이 캠퍼가 아니더라도 뭐 짐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프박스 달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코토 제품의 루프박스를 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프박스가 설치가 됐으니 또 이 차를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밀어서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진짜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가 600리터이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다 때려 넣으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막 실어도 돼요. 저는 루프박스가 있어 좋은 게 이런 거를 뭐 캠핑 안 갈 때도 이렇게 싣고 다니면은 캠핑 갈 때 다시 싣고 캠핑 갔다 와서 다시 빼고 이런 거를 안 해서 좋습니다. 그릴도 웬만한 캠핑 짐들은 다 여기다 놓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내릴 때는 여기 당겨서 얘 넣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잠겨주시면은 아무리 주행을 해도 안 열리기 때문에 물건이 빠져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박스에다가도 캠핑 짐을 다 실었고요. 저는 이제 또 루프박스가 달린 스포티지를 타고 차박 캠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체형 루프박스가 달린 스포티지를 타고 시와 방주제 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일단 차의 뼈름을 조금 들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프박스 자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을 타는 게 뭐 중간에 떠 있는 루프박스보다는 훨씬 더 적다. 네, 그래가지고 풍절음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좀 거슬릴 것 같은 분들도 문제없이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했고요. 지금 태양끝이기 때문에 그늘을 먼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주황색 눌러서 뚜껑 살짝 열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주황색 눌러서 뚜껑 이렇게 열어주시고 돌돌돌 그냥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놓고 폴대를 쭉 빼서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가장 길게 되는 겁니다. 코 이렇게 그냥 세워주세요. 안쪽 사선으로 어닝을 펼쳐주신 다음에 요 바가 있습니다. 요 바를 빼서 이렇게 위를 시켜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1차적으로 이렇게 어닝이 완성이 됐는데 그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뭐 밥도 먹고 하면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트링을 이용해서 고정을 한 번 더 시켜주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닝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의자랑 테이블 깔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열어서 의자. 여기가 이제 대부도인데, 네. 특이한 님이 이 근처 살아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점심. 자, 오늘의 점심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한 돈. 아, 삼겹살 아니다. 큰 실수할 뻔했네. 오겹살이네. 어우. 와우. 끝내시자. 야. 야. 삼겹살 지기네. 좋다. 끝나 버렸다. 네,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리드에 구워서 아. 숯불이랑은 또 다른 그치. 맛과 비주얼이 나오긴 하죠. 지금 기가 막혀. 이렇게 봤을 때는 성질을 보니까 좋네. 아, 그럼 사야돼 나도. 그렇지, 옆으로 채야지. 아, 웬만하면 갤럭시로 가자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좋긴 해요. 캠핑용품도 잘 만들잖아요. 아, 그럼 코토 같은 거. 그렇지. 기가 막혀. 전 세계 특허가 10개국이나 있어요. 오호. 근데 사실 특허가 그 정도 나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아, 그럼. 국내에서 이런 거, 뭐, 캠핑 아웃도어 용품 같은 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1티어에 있는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아, 저, 일체형 루프박스는 1등이지. 그죠. 굉장히 많아요. 아, 해물라면, 그리고 오겹살.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쌈장에다 해서. 진짜 맛있다. 코토 제품에 루프박스를 달고 있잖아요. 솔직한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일단은 솔직히 일체형이란 세 단어가 가진 그 메리트가 엄청나요. 왜냐면 우리가 특히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물론 오늘은 카니발은 아니지만 약간 하이리무진 느낌 나잖아. 맞아. 하이루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풍절음 같은 거. 맞아 맞아. 이게 보통 이게 가로바로 이렇게 설치를 보통 하는데 저희 건 딱 붙어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일체형이 좋아. 풍절음도 사실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600리터예요. 트렁크는 그냥 폴딩하고 다녀도 됩니다. 바로 차박을 수 있게끔. 왜냐면 짐이 위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캠핑에 맛들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캠핑 의자, 테이블, 텐트를 사실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차박을 못 하는 거야. 그치, 자기가 좀 힘들지. 짐이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집에다 내려놓고 나가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떴다 뺐다 하는 거. 네. 그래서 루프박스 달고 지금 제 차에도 항상 캠핑 의자랑 테이블 이런 그거 봐. 구걸이고 전골에 먹는 거. 구이바다. 구이바다랑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텅텅 비어 있어요. 방금 약간 스피드 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전골 대고. 어제 그런 장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코토 제품은 좋은 게 친환경적 플라스틱이라서 저활용이 됩니다. 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 저활용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또 아름다운 지구를 또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 내가 달고 있으면서도 몰랐네. 그래서 저같이 뭐 차박 중독자나 특이한님처럼 차박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루프박스가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쇠줄로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그냥 빨래가 돼가지고 그냥 뻗어 자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술 없는 날도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이게 햇빛 보고 이렇게 독소 해소한 날이야. 아니 이게 또 좋아. 확 트이잖아. 그러네. 텐트는 또 이게 뭐 물론 바람도 와가지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딱 이렇게 트여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또 있구나. 어 훨씬 더. 아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 최고다 최고. 거의 뭐 캠핑이나 이런 거는 날씨가 반이야. 아 그지. 잘 먹었네요. 이것도 긁어 먹을 수 있나요? 어떤 거야? 아 먹어야죠. 아 먹지 마요. 에? 버릴 데가 없어. 아 저 음식물에 버리는 데 있어요. 어디? 여기? 여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할 거 있고 좋아. 확실히 큐박스가 있어야 이거를 그냥 막 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테트리스를 안 해도 되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스포티이 좀 좋은 게 네 말대로 안 올라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지고 꺼낼 때만 올라가면 돼. 그렇지. 그리고 땡기고 그냥 닫으면은 그렇지. 훨씬 편하다. 그러면 이게 안 열립니다. 야 키대파. 자 그리고 이 어닝도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썼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는 뭐 설치하는 거랑 반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좀 넣고 역시 캠달이야. 그 아내 버릇해서 그렇지 아. 혼자 못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오케이 어닝 끝. 요 루프박스가 이제 165만원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은 5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일체형 루프박스 넘버원 코토 제품의 이 스포티지 일체형 루프박스를 촬영해 봤는데 일단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광고 촬영하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